안녕하세요.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. 이번 질문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준비한 건데, 왜 우리 조상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힘들게 하는 걸까요?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유일 수 있지만, 옛말에 틀린 것 하나가 없다는 게 이제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는 조금 알게 돼요. 옛날 사람들 하는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.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, 안 되면 조상 탓. 근데 요거 말을 한번 싹 바꿔서 보면은요, 안 되면 내 탓, 잘 되면 조상 턱 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이렇게 뒤집어서. 사람은 뭐든지 그래요. 누구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기브 앤 테이크야.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받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줄 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렇듯이 우리 조상님하고 나하고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조상님한테 제사 한번 안 지내는 집이 있어요. 저녁 7시, 8시에 지내는 집이 있어요. 안 돼요. 지내나 마나 한 제사예요. 시간은 반드시 지켜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. 우리 조상님들이 꼭 다치게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. 내가 조상님들한테 원할 때에는 나도 그만큼 하자는 얘기야. 그래서 내가 주고받자라는 얘기를 먼저 던진 얘기가, 나도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조상님들이 뭘 좋아하셨을까,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빌세요. 조상님들한테 이뤄주십니다. 큰 사고 피할 수 있게 해줬어. 그것도 조상의 덕이거든요. 근데 얘는 지가 운이 좋아서 살아났는 줄 알아. 내가 정말 잘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. 이게 있어요. 이 조상에 가로막는 조상에는 한이 많은 조상. 이럴 때에는 나 좀 어떻게 좀 밥이라도 좀 달라고 막을 때는 있어요. 그렇지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되면 조상이 나를 막았어. 이런 정의로 살면 안 돼요. 우리가 지금은 제사상도 최소화해서 지내고 차례도 그렇게 지내고는 하는데, 한 가지를 올리든 세 가지를 올리든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. 해보세요. 반드시 이루어집니다, 여러분. 조상의 덕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살아나가는 거고요. 덕도 보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나는 이렇게 제사도 잘 지내고 많이 빌기도 하는데 나를 왜 도와주지 않을까? 나 왜 이렇게 힘들까?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옛날에 많이 빌어서 나신 분이에요. 근데 그 공줄이 가다가다 끊기는 데가 있어요. 자, 윗대부리부터 빌어서 자손이 나왔어요. 예를 들면. 근데 사업을 하다가 또 망가졌어. 또 돈을 띵겨서 망가졌어. 이러면 공줄이 끊기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 끊긴 공줄이 엄마가 아 포기야.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빌어서 낳는데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? 그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덜 비세요. 그렇게 보면 그 자손은 공줄이 끊긴 거예요. 그럼 요걸 반드시 이 텀이 나는 기간을 보여주십니다. 삶에 있어서. 다시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분명히 받아요. 분명히 받습니다. 지금 내가 비는 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받는다. 내가 받아요. 내가 정말 간절할 때 그렇게 좀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